AI 인공지능 시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중국. 흔히 중국을 가리켜 제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이끌 나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까닭은 개인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다른 거 없이 데이터를 되도록 많이 집어넣어주면 정확도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요에 맞게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몇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듯이 중국은 관련 학문 분야도 뛰어나기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첨단 과학 기술 경쟁을 치르고 있는데 유독 AI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한 논문을 많이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당에서도 전폭 지지를 하는 모양새인데 뜻밖에도 인민들은 매우 괴로운 처지에 놓여 버릴 수 있습니다. 결과물인 좋은 자료들이 하나같이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자로 읽을 필요가 없는 단순 수치 데이터만 다룰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룰 것인지에 대해 학습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문자가 필요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자 없이 문자 생활이 힘든 일본어 사용자도 어느 지점에선 공감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실시간 통 번역을 해서 사람의 노고를 덜어준다고 하는데, 통역은 몰라도 번역 쪽은 공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익히기 어려운 표음 문자로 된 자료를 읽기 쉬운 표음 문자 문서로 바꿔주지, 그 반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위 도해의 화살표는 일방 통행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거 어려운 것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태이기 때문인데, 중국어에선 그게 정상입니다. 다른 문자 문화권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순식간에 어려운 한자를 쉬운 표음 문자, 이를테면 한글과 같은 것으로 변환해서 효율적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인들은 그들에게 맞춰서 번역해 준 것이 바로 한자입니다. 전 세계 문자들 가운데 가장 어렵다는 한자를 그외 모든 나라 사람들은 AI를 이용해서 쉬운 자신들의 글씨로 바꿔서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국인들은 거꾸로 비효율의 극치로 달려갑니다. 중국어와 한자는 말과 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당연히 아무리 어렵다는 중국어도 말로만 주고받는 건 원어민에게 가장 쉬운데 반해 문서가 필요한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2500자 정도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당연히 음성 처리만으로 해도 된다고 하지만, 눈으로 한번 훑어보면 그 순간인 것을 몇 곱절의 시간을 투자해 귀로만 듣겠다는 것도 비효율 그 자체입니다.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줄곧 들어 구술 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문자 생활에 필요한 한자는 그들에게도 어려운 문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